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거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 이상한 거지 기타 알트코인이 못 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기대되는 건 반감기 후의 패턴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 추세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화면 공유를 좀 해볼까요?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저희가 오늘은 약간 화면 구성이나 이렇게 촬영하는 게 평소랑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비트코인 1타 강사분이죠. 본인의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정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블록미디어는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학원 하던 학원장인데 2018년에 은퇴하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 시작했다가 최근에 코인 쪽 조회수가 잘 나와서 코인 유튜버로 전향한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쩐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설명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학원가 출신의 짬바인가요? 네, 뭐 저는 강의로 먹고 살았고, 네, 지금도 강사 일을 하고, 그냥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하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원래 강의하실 때도 이런저런 투자를 하셨어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투자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제가 강의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3시간씩 수학 강의 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도 하루도 없이 주 7일이라고 그래서 투자는 그때에는 뭐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2018년에 은퇴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셔서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잘 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희 녹화한 날이 7월 24일 수요일이잖아요. 저희가 잠자고 있던 사이에 이더리움 ETF가 이제 상장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더리움 ETF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 ETF? 뭐 스테이킹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저는 가장 큰 사건을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를 꼽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더리움 뭐 물론 스테이킹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증시 자금이 엄청나잖아요. 뭐 연일 사상 최고치 막 갱신하고 나스닥이 뭐 18,000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시 자금으로 돈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ETF가 출시되면은 자연스럽게 증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만 봐도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더리움 들고 간다 이렇게 방송하신 걸 봤는데 내년까지 들고 가시나요? 사실 코인이 너무 많잖아요. 코인이 진짜 너무 어마무시하게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뭐 수백만 개의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류가.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뭐가 오를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되게 좋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잘 선택된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주로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비트코인에 훨씬 많이 싣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비중을 저는 한 9대 1 정도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이 사실 올해 좀 여러모로 좀 힘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불쌍한 녀석이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이 원래 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산인데 올해는 유독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많이 못 오르고 있고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ETF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블랙락만 해도 지금 한 35만 개인가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ETF 통해서 피델리티가 대략 한 15만 개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물 ETF 다 합치면은 그레이스케일 포함해서 한 80만 개가 넘습니다. 이제 한 90만 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이 증시 자금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한 1월 한 20일 정도까지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3만 9천 달러까지 빠졌거든요. 3만 9천까지 빠졌다가 한 3월 14일 날 7만 3천 달러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달 만에 오른 셈이잖아요. 그게 증시 자금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뒤로 지금 4개월째 조정 중이긴 하지만 다시 지금 요즘에 증시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그동안은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쟤는 좋겠다. 증시 자금도 저렇게 들어오고 되게 부러워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5월 23일 날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 기일이었는데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인될 가능성을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리 겐슬러가 다 모아놓고 야 일로 와봐 한 다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5월 23일 날 갑자기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첫 거래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어저께 밤이죠. 어젯밤에 한 10시쯤부터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뭐 이러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마운트곡스 물량이 비트코인이 좀 상환되면서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좀 따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되게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을 때랑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다면 이더리움도 아마 초반에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치 경신한 것처럼 이더도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반기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원래 비트코인을 따라가잖아요 이더리움이. 근데 네네. 올해 상반기에는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반감기가 시작된 게 4월 20일이잖아요. 4차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는데 반감기가 있기도 전에 비트코인 혼자서 독주를 막 했거든요. 물론 솔라나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그건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혼자만 오르고 알트코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그 이유가 이제까지는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다가 이제 증시 자금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암호화폐 거래가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출발점이 ETF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분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랑 거래소 자금이 좀 분리가 명백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증시 자금 유입이 있었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돈이 더 들어오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들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은 거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 이상한 거지 기타 알트코인이 못 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이제까지는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고 불장이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3월 달에까지 엄청 올랐으니까 반감기가 한 두세 달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게 아까 이현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만 올랐지 알트코인은 안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분리돼 있으니까 거래소랑 주식시장이랑 뭐 돈이 서로 안 오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혼자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장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3월 달에 많이 오르길래 이러다가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서 최고점이 한 6만 9천 달러였거든요. 6만 9천 달러 넘어서 한 7만 3천 달러까지 가길래 불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당겨졌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증시 자금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만 좀 오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전고점 아직 한참 남았죠. 네. 이더리움의 전고점은 달러 기준으로 한 4,868달러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3,500달러 정도 막 오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좀 한참 남았습니다. 한 10%는 더 올라야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트는 가는데 알트는 못 가고 있다. 이러기보다는 알트들은 자기 제갈길 가고 있는데 비트 혼자 증시 자금으로 혼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증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혼자 남다르게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이제 ETF가 이제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기관의 자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뭐 기관이 크립토 시장에 좀 유입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좋게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증시 자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례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나만 봐도 애플이나 이런 주식 하나만 봐도 코스피보다 더 많거든요. 코스피 전체 다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증시 자금 자체가 미국 증시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승하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에 그런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장 비트코인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스마트머니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보면 뭐 기업들, 좀 더 크게 보면은 뭐 기관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단위로도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리저브 커런시 같은 준비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달러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가 한 세계 9위 정도 된대요. 그런 외환보유고를 지금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뭐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대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단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도 로드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의 시작이 ETF였거든요.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기금, 국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한국에 살고 개인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이현지 아나운서님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비트코인?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하나는 위에. 네. 어디서 샀죠? 업비트에서. 업비트에 샀잖아요. 너무 편합니다, 사실. 뭐, K뱅크에다가 돈 넣어놓고, 업비트로 이체한 다음에, 비트코인 매수 누르면 바로 사지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단한데, 해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할 수가 없어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좀 젊은 세대라서, 좀 코인 매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돈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장벽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자산의 일부를 다들 주식은 갖고 있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 계좌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서 뭐 IBIT, 뭐 이거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졌죠. 그러면서 증시 자금에 물꼬를 터주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예, 문턱을 낮추는 거. 문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좀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꼬를 터준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위스콘신주였나? 이제 퇴직연금 계좌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네, 기업들에서도 자금이 물론 아직 많진 않아요. 헤지펀드를 제외하고는 뭐 포트폴리오에서 1% 안팎 정도밖에 아직 안 들어오긴 했지만 이 자금들이 이제 점차 0에서 1로 가는 게 가장 어렵지 1에서 5로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5%까지 담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에 되게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정말 아무리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도 한 1, 2년은 걸릴 것 같고요. 무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제가 그리는 로드맵의 기초는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뭐 1억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 지금보다 한 5배에서 10배 이상은 훨씬 더 커 있는 비트코인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100만 간다. 100만 달러 간다. 네, 그건 시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만 달러 가는데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충분히 네.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로드맵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네. 그러면 성정길님이 생각하시는 로드맵 중에 네. 그 준비통화, 국가의 준비자산 이것도 네. 포함되어 있나요? 아, 그렇죠. 저는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큰 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매수가 어렵다는 게 방법이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전에는 뭐 개포주공 1탄지라고 할게요. 개포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 개포주공 아파트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저희 집이 그때 월세를 살았는데 그때도 보증금이 한 1천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개포주공 아파트 10평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 30억이 넘거든요. 그때는 쌌으니까 뭐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손이 안 나가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개를 사는데 0.1개라고 할게요. 0.1개를 사는 데에는 한 900 몇십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월급쟁이도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0.1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급통화로 이제 삼아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외화처럼 이렇게 비축을 한다. 그런 상태면 물량이 되게 씨가 말라가겠죠. 가격이 지금 정도의 수준을 월등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1개를 사는데 뭐 1억 많이 들면 한 10억 막 이렇게 든다고 치면 개인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험 삼아서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0.1개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0.1개만 투자하자 이런 생각으로 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그 로드맵의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신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미국 대선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제 토요일이죠? 2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건데 이때 이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럼 정말 이렇게 이걸 채택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성정길님의 로드맵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것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도 지금 이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 트럼프가 이번에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토요일 날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에서는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언급을 해서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당선이 되고 자기가 본인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자산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되게 빨리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금강위원장이 새로 바뀌게 된 것 같은데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뭐 다 하고 있는 심지어 미국도 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우리나라랑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되게 좀 웃기는 일인데 선물 비트코인 선물 ETF는 매수가 돼요. 막 두 배 상품 이런 거는. 근데 더 안전한 현물 ETF는 매수가 안 돼요. 뭐 하는 코미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도 정책을 반영할 때 미국에는 심지어 준비통화인데 우리도 좀 따라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뭐 하여튼 뭐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ETF를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뭐 비트코인은 등락이 크니까 승인하고 얼마 안 돼서 폭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하락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거를. 그러면 리스크를 당연히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 뭐 기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면 국가는 돈이 많잖아요. 개인보다 기관이 많고 기관보다 국가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정말 환상적인 스토리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될 것 같진 않아요. 20년 걸릴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약간 투자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 가격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만 100만 달러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신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그럼 지금 제일 기대되는 건 그 반감기 후의 패턴이잖아요.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살짝 또 오르고 1년 좀 넘어가면은 또 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추세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화면 공유를 좀 해볼까요?